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발 환경을 구축했으니까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좋아요. 근데 어떤 에디터를 쓰건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편하신 걸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뷰에 가서 어피어런스에서 토글 패널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게 뜨는데 여기서 터미널을 선택하면 커맨드 라인 명령어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저는 얘를 쓰는 걸 좋아해요. 아무튼 그리고 일단은 우리 한번 실행부터 한번 무작정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Create React App으로 개발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npm run fun이 아니죠. run start 사실은 npm start만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제가 오른쪽에 웹브라우저를 갖다 놨고요. 실행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막 실행이 돼요.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여줘요.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것은 여러분이 이제 개발을 할때 접속해서 개발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뭐랄까 개발 중인 앱을 확인하는 주소예요. 이 주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Create React App이 그 뭐랄까 가장 최소한의 앱을 미리 구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리액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앱이에요. 웹 앱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을 끄고 싶을 때는 여기 터미널에서 컨트롤 알파벳 C를 누르면 꺼집니다. 그러면 리로드를 해도 실행이 안 되겠죠. 다시 켜고 싶을 때는 역시나 npm run start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습 환경을 구축했고 Create React App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